네, 마지막 섹션은 컨커런시 앤 채널, 애딩 컨커런시 앤 채널인데 요걸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좀 기초적인 걸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엘릭스 스쿨의 젠 스테이지 구글링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잠시 찾아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훑어보셨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요렇게 프로듀서 퀀텀, 지금 퀀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퀀텀이 아니죠. 여기는 뭐로 돼 있나요? 여기는 젠 스테이지 이그젬플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쓰던 퀀텀 예제 거기다가 다시 붙여 넣느라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이니셜 값은 제로입니다. 제로, 디폴트 값 제로이고 그다음에 얘가 프로듀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핸들 디맨드, 그죠? 핸들 디맨드 얘는 이제 프로듀스가 임플멘트 해야 될 콜백 펑션이죠. 자,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 얘는 스테이트가 처음에 제로예요. 제로에서부터 디맨드까지 더한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스테이트는 여기에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볼까요? 스테이트는 처음에 제로 제로이고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핸들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트 플러스 디맨드로 바뀌죠. 제로 플러스 디맨드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고 새로운 스테이트 뉴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더하기 또 디맨드 이것이 무한 반복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슈머는 이렇게 핸들 이벤트 하고 있죠. 이벤트에서 IO inspect self event state 요걸 이렇게 표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producer와 consumer 얘는 produce consumer입니다. 그래서 quantum producer를 subscribe 얘가 얘를 subscribe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consumer는 누구를 subscribe 하느냐니까 produce consumer 얘를 subscribe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미 있고 마찬가지 핸들 이벤트입니다. 핸들 이벤트니까 얘도 마찬가지 컨슈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하느냐니까 is even 전체 요 제로부터 쭉 연결되는 거. 제로부터 요 뭐예요? 요렇게 디폴트 값은 1000이에요. 그러니까 디맨드의 디폴트는 1000입니다. 디폴트 디맨드 equal 1000. 그래서 요걸 보내주면은 요것을 이제 컨슈머가 땅땅땅땅 받아서 짝수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구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퀀텀 믹설트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보시다시피 짝수만 땅땅땅땅 나타나도록 구성이 돼요. 그죠? 자, 요 디맨드 한 번씩 요렇게 보시면 디맨드 있고 어떤 경우 디맨드가 있고 어떤 경우는 디맨드가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걸 조금 더 올려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디맨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니까 제가 지금 IO inspect SR consumer 있고 여긴가? 여기도 없고 producer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IO inspect에서 handle demand 호출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inspect demand 이렇게 를 보여주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produce의 이 부분입니다. produce에서 demand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demand들 이렇게 이 부분이 출력되도록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은 다르게 녹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이 demand가 하는 역할 요게 그러니까 매번 나오진 않고 4,000, 44,000 쪽에서 매번 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이 이렇게 디맨드가 논단 말이에요. 그 중간 단계가 몇 분이냐니까 1,000개당 디맨드가 한 번씩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컨슈머로부터 컨슈머 지금 얘잖아요. 얘로부터 요 디맨드를 받을 때 1,000개를 요청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000개를 요청받으면은 1,000개를 요청받은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전달하면은 전달된 것이 나중에 컨슈머까지 가겠죠. 컨슈머까지 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0개가 다 소진되면은 또다시
또다시 청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요청하면은 요청한 것이 어디로 가나요? 다시 프로듀스에서 여분 이게 또 호출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참조하면서 요걸 보시면서 프로듀스와 프로듀스 컨슈머와 그리고 컨슈머의 상관관계, 요 상관관계 그리고 디맨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좀 고려하시면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 싶으시면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